안녕하세요. 일렉트론과 석회다이오, 그리고 노드.js를 이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석회다이오와 노드.j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드.js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노드.js란 크롬의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싱글 스레드 기반이며 비동기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비동기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 함은 조금 어렵죠.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건데요. 동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실행의 순서가 보장된다, 순서대로 호출되고 순서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코드 예제가 보이실 건데요. function a와 function b를 선언했습니다. a와 b는 각각 x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a는 x 플러스 1을, b는 x 마이너스 1을 한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 밑으로 console.log 함수를 호출하고 그 인자로 A와 B의 호출 결과를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function A와 function B는 지금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A, B 순서대로 2, 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성하는 IO와 같은 처리를 제외한 모든 코드는 순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동기라 함은 순서를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벤트 드리븐. 이벤트 드리븐. 이벤트 주도적으로 이벤트를 제어함으로써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 쉽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보려면 한 가지 개념을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블락킹, 넘블락킹이라는 개념을 조금 넣어서 생각을 하면 좀더 쉬운데요. 앞에 보시면 동기 블락 대 비동기 논 블락이라는 예제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일단 Node.js에 파일 관련한 API 함수들을 제공하는 fs라는 모듈을 로드를 했고요. fs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읽는 함수인 read 파일과 이를 동기 블락 방식으로 읽는 read 파일 싱크라는 함수를 각각 login.html과 test.txt를 읽도록 호출하였습니다. 이때 read 파일은 비동기 논블락이기 때문에 해당 함수에 콜백을 등록을 해주었고요. 콜백에서는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throw하고 에러가 없을 때 이제 완료했을 때 login.html에 읽은 값을 console.log으로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밑으로 console.log으로 read 파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실행됩니다라는 스트링을 찍도록 호출하였고 그 밑으로 read 파일 싱크로 test.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 결과를 데이터에 담은 이후 console.log으로 데이터를 찍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신데요. 첫 번째, read 파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실행됩니다라는 로그가 먼저 찍혔네요. 이 이야기는 fs.read 파일이 호출은 했습니다. 실제 호출은 했는데 이 IO 처리를 노드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맡겼기 때문에 맡기고 그 이후에 자신은 콘솔.로그를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찍힌 것을 보시면 test.txt의 결과인데요. 콘솔.로그로 test.txt의 데이터를 찍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login.html에 읽은 결과가 console.log를 통해서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fs.read 파일 싱크가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면서 블락되었기 때문에 test.txt를 읽는 작업이 전부 끝나고 그뒤 콘솔.log으로 test.txt를 찍은 후에 login.html을 읽은 리드 파일의 콜백이 호출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Socket.i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cket.io란 실시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API를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Socket.io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Socket.io를 쓰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별이 많아요. GitHub에 별이 많죠. 정말 많은 이유는 개발자에게 호환성에 관련한 문제를 조금 덜 생각하고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얘기냐? 실시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웹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전에 사용하던 전송 방법들이 있는데, 폴링이라던가 뭐 플래시 소켓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코드가 돌아가는 환경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시 지원하는 전송 방법으로 변경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로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웹소켓만으로 제한을 둘 거예요. 전송 방법을. 왜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로직이 될 때는 전부 그러니까 접속 시도를 일단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때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전송 방법이 달라지면서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일 호스트, 단일 인스턴스로 개발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서버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싱을 한다. 혹은 했을 때 업그레이드 로직이 호출이 되면서 이전에 처음 연결 시도했던 호스트로 갈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즉, 핸드쉐이크 과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시 끊기게 되고, 이러한 연결 요청,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그러다 연결이 끊기고,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작업을 당연히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키 세션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나,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스티키 세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로 접속 시도해라 라고 우리가 세션에다가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업그레이드 로직을 제한하기 위해 웹소켓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웹소켓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모바일 우리가 점유율을 보면은 충분히 웹소켓만 지원해도 될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웹소켓을 사용을 한다. 스티키 세션 사용 안 하려고 업그레이드 로직 발동 안 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Node.js와 Socket.io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Socket.io에 대해서 이야기 뭐 많이 안 드린 이유는 사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웹소켓만 사용할 거면 웹소켓을 그냥 구현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로직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고, 웹소켓의 연결 관리, 재접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사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실제 우리가 Node.js, Socket.io 그리고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로그인 화면 그리고 로그인 서버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